그래서 서현이는 좀 학교 생활 만족을 하는가? 만족한 사람 만나기 때문에 장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예쁜 여자들이 많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병둥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학교 가는 날입니다. 학교 가는 날에 왜 촬영을 하냐면 오늘은 우리 학교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만족을 하는지, 불만족이면 왜 불만족인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무작정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왜냐면 요즘 좀 찍을 게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너무 바빠. 어쨌든 학교 가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 얘들아 그냥 너네 먹고 있어 그냥. 아야 나 안 먹여서 그냥 다 모자이크 해줄게. 먹는 거 이쁘게 찍어. 야 근데 서현이는 좀 이쁘다. 그치 서현이는 원래 서현이야. 서현이 이쁘게 나오네. 서현이 저거 말로져. 아야 너 지금 햇빛 받아서 진짜 이뻐. 햇빛 받아서? 뭔가 오케이. 맛있어? 조명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서현이는 좀 학교 생활 만족을 하는가? 1교시 빼고 다 만족해요. 아 1교시 있는 날 빼고? 업무 연락 빼고. 업무 연락 빼고? 업무 연락이 뭐죠? 업무 연락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 대여로 장비를 빼는 게 있고. 그쵸? 조금 살짝 걱정되는 장비들이라 해야 되나? 중요한 장비들을?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땀을 세서 줄을 세야 돼요. 그럼 뭐 다른 건 다 만족한다? 그쵸. 영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족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저는 이런 대답을 좀 원하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연 씨. 19살 이서연 씨. 네. 쟤 빨리 여기 앉아 좀. 아 빨리 와봐. 자 어디 과시죠 본인은? 경상대 작과입니다. 본인은 우리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나요? 학교 생활. 학교 생활은 만족하죠. 간단한 이유는? 간단한 이유? 천천히 얘기해도 돼. 어차피 다 편집으로 잘라버릴 거야. 씽. 맞아. 요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재밌어. 아 친구들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씽. 나 지금 오늘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 근데 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영상 제작과 학생들이 자기 학교 생활을 만족을 하는지야. 일단 본인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합니까?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약간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일단 제가 전문적으로 약간 실무 중심으로 영상을 만지고 싶어가지고 뭐 촬영이나 뭐 편집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딱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그럼 뭐 친구들은? 친구들은 다 뭐 내가 있고 들어왔고 뭐 일단 내가 있고? 동동이 있고 뭐 알겠습니다. 오늘 티키틱을 좋아하시는 김유정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영상 제작과 자체가 되게 재밌는 과다 보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좀 중요한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이유? 네. 일단 학생들이 너무 착해요. 아 애들이 좋다? 애들이 너무 그쵸. 착하고 잘해주고 다들 끼 있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되게 재밌더라고요. 끼 있는 친구들이라 재밌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19학번이시죠? 네? 씽. 복학하신 영상 제작과 형님입니다. 본인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시는지. 질문 자체가 조금 힘드네요. 네. 뭐 만족은 하고 있는데 네, 부담스럽네요. 어떤 점이 좀 만족스러운지. 아 일단 예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 만나기 때문에 뭐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예대여서 좀 많은 과들을 만날 수 있어서. 혹시 영상 제작과에도 만족을 하시나요? 영상 제작과에 살짝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아쉬운가요? 정체성이 너무 부족해서 자기가 이제 진로를 정할 때 영상 제작과 안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좀 분야가 많은데 정체성이 부족한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맛있게 피세요. 뭐 하는 거야? 계속 연결? 지윤아, 너는 우리 학교가 어떻다고 생각이 드냐?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좋아?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냐? 뭐가 좋아, 이씨발. 쓰읍! 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 우리 학교? 응. 예쁜 여자들이 많지. 쓰읍! 씽! 네, 맹종호 씨. 맹종호 씨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학교 생활에 대해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야, 너 잘 나온다 지금. 잘생겼어. 나 어렸어, 어렸어. 오늘 옷도 좀 이뻐. 진짜 잘생긴 했어. 아, 그래서... 어깨가 근데 어깨가 마동석이잖아 일단은. 아, 한번 보여줄래? 펼쳐줘. 어깨가. 야, 지성아, 너는 학교가 마음에 드냐? 학교 마음에 들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냐? 야, 이 새끼 봐. 나. 일단 이 나는. 이 새끼 봐. 개인적으로 조용히 좀 해봐. 인터뷰하자. 이 새끼 봐. 인터뷰하자. 저는 그죠. 일단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친구들. 성격이 너무 착하고 좋고요. 또 이제 장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장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게 좋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영둥이 망해라. 야, 근데 이제 어깨 진짜 넓다. 영둥이 망해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영서가 사준 오징어 짬뽕. 맞아요, 오늘 제가 저 인터뷰 값이 오늘 인터뷰 찍고 있어요, 저. 왜?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혹시 영상 제작과의 아니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참 힘들지만 보람찬 맞아 과예요. 아, 만족은 아니지만 보람은 차다. 오케이. 힘들지만 굳이 따지면 만족. 그럼 어떤 게 힘들어요? 아, 너무 밤샌다고 그러면 너무 맞아. 아, 밤을 많이 샌다. 밤새는 게 즐거울 때가 있죠. 그럼요. 그럼 영서랑 함께하면 진짜. 영서랑 함께하는 밤. 그게 즐겁고. 영둥이와 함께하는 밤. 그 밤이 진짜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한 인터뷰들을 진행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만족 사유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친구들이 좋다, 엉둥이가 좋다, 뭐 이런 대답들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제작과에 관한 대답들은 한두 개? 장비들을 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뭐 제가 질문 자체를 일부러 영상 제작과에 만족하냐 말고 학교 생활에 만족하냐고 물어봤어요. 뭐 사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르죠. 우리 영상 제작과에 만족을 못해도 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뭐 동아리나 뭐 선배들, 뭐 친구들, 동기들 뭐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학교가 재밌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전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인터뷰들이 막 그렇게 진지하게 분위기 잡고 한 인터뷰들이 아니어서 좀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다들 친구들 덕분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은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그런 학우가 됩시다. 학우.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씽.